시간에는 파이프로 된그 핸들바 같은 거 한번 해보자. 핸들바로 써있네요. 핸들바. 자, 그러면 이제 할때 저는 딱 물어보면 이게 대칭이 아니라 보니 대칭이죠. 반만 하면 되겠죠. 280이니까 몇이에요? 140. 자, 하나 이렇게 쳐낼 겁니다. 140, 그다음에 R이 40, 여기가 35죠. 130. 여기서 요 뷰에서 할수 있는 게 140, R 40, 35. 그죠? 합니다. 자, 스케치. 계산 되겠죠? 그 다음에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140. 그죠? 그 다음에 엔터 치면 되죠? 치수가 정해지면 엔터 치면 돼요. 그 다음에 아크를 뭘할 거냐? 일단은 요세 개가 있는데, 일단 편한 건 3포인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요. 다시고 여기 클릭한 다음에 오이쯤하고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그 보이죠? 끝에 접선된 거. 그 다음에 이 상태 치수를 넣을까요? 이게 41입니다. 40. 좋네요. 그죠? 그 다음에 라인을 그릴 텐데 여기와 여기가 같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평. 요놈과 요놈이 같겠네요. 그죠? 이 상태에서 35. 조직으로 35.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물을 옵셋을 해서 여러분 그림을 그리려면 요 면의 그림을 그려야 될 텐데, 요렇게요. 여기 선을 그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여기 면이 필요하겠죠. 이게 이제 엔지니어링 CAD의 특징이죠. 그럼 여기를 물론 옵셋으로 해서 간만큼 움직이면 되겠지만, 컨스트럭트에서 plane at angle, plane at angle이죠. 그래서 어떤 각도에서 앵글을 요구를 해보죠. 얘 선택한 다음에 선택하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90도. 어디로, 90도는 어디로 해도 수직이죠. 오케이. 여기서 그림을 그립니다. 선택하고 스케치. 자, 여기서 그릴 때, 자, 첫 번째를 봤더니 여기가 40R, 90R이고 이게 130이래요. 그럼 볼까요? 자, 아크로 처음에 아크 그릴 때는 3포인트 났죠? 여기서 안 되니까 얘가 좀 피지가 느려가지고. 자, 다시 한번 잡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이거 이을 때는 얘보다는 여기 낫죠. 탄젠트 아크. 그래서 이거 90R 이렇게. 이 90R 입력할게요. 90. 그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90R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치수 여기가 40이죠. 40 맞네요. 40. 그 다음에 여기 거리, 여기하고 여기가 거리가 130이다. 130.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포인트, 여기서 보면 어디 수평을 맞추냐면, 보통 이럴 때는 여기하고 여기 보면 수평 맞추면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런 거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거리가 90이래요. 90. 자, L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90. 엔터 치면 되죠? 끝나니까. 자, 다 됐네요. 이렇게 해서 이런 커브가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다이아메터가 25mm, 그죠? 25고 0.5mm 두께래요. 자, 그러면 어떠 하느냐? 자, 컨셉트에서 하나 요거하고 지금 요거 썼죠? 미드 플레인, 요거 플레인 얼롱 패스만 쓰죠. 자, 요 선에다가 하는데 요 끝에다 하면 되겠죠? 자, 오케이. 여기 선택하고 스케치합니다. 자, 원을 그릴 건데요. 25, C에서 25고요. 그 다음에 두께니까 옵셋이지. 5 눌러서 안쪽으로 넣는데 얼마요? 마이너스 0.5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스윕 쓰죠. 스윕 크리에이트에서 스윕 명령. 자, 프로파일은 일단 프로파일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이거죠. 이 선택을 했죠. 자, 패스를 고려합니다. 패스. 당연히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죠.
연계됐으니까. 자, 됐네요. 자, 얘를 이제 밀어야죠. 자, create, 밀어. face라고 해도 되죠. 하지만, 일단은, body가 낫겠죠. body. 이 body를, 자, play는, 요 play에 맞춰서, 그렇죠. 자, 두 개가 body 눌러오면, 별개의 body입니다. 그래서, modify에서 combine. 자, 하나, 둘, 조인 했더니 없어졌죠? 오케이. 하나의 바디로 통일됐죠? 그래서 핸들바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하셨나요?